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비트코인 달러가 감시에서 업비트에서 매매하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 드디어 중국 개미들이 몰려올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이제 짜장면 형님들이 짜장면 철가방 들고 이제 날아옵니다 이제. 맞아요. 자 일단은 야 두바이 기반의 암호화폐 펀드 회사가 7.5억 원 규모의 BTC를 매각한대요. 한 30일 정도 기준을 잡아서. 매각을 한다. 네, 7.5억 달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1조 가량 됩니다. 네. 어마무시한 물량을 매각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너 왜 매각하냐 봤더니 이 시장을 떠나는 거야? 아니지. 망하는 거야? 아니지. 봤더니 이제 에이다와 저희가 말했던 괜찮다라고 하는 코인들 있죠. 네. 에이다랑 폴카닥은 저희가 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다와 폴카닥을 사기 위해서 일부를 매각합니다. 야, 알트 시즌인가? 이게 그건가? 이게 잘 가는 놈 네. 팔아서 이제 조금 힘 없는 놈한테 투자하는. 그쵸. 요런 매매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규모를 굴리는 사람이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자, 얘가 지금 비트코인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가야지 에이다랑 폴카닥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결국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얘네가 생각을 했다라면 아마 대규모의 매각보다 매각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냥 매각하고 알트코인을 안 사겠죠. 그냥 팔고 다른 걸 투자했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건 매각을 하면서 알트코인을 산다라는 건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바보가 아니거든.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비트코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알츠도 다 죽어요. 비트코인이 죽으면 에이다 폴카닥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얘네들도 마이너스 90% 갈 겁니다. 맞아요. 의미가 없는데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제 알트를 산다라는 건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으니까 이사를 간다는 내용이지 이 시장을 떠나겠다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심지어 이분들은 이제 슬슬 알트코인 장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곧 도래할 알트장.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맞아요. 몇 달 뒤에 올 알트장을 슬슬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알트장 올 것 같습니다. 네, 알트장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네. 저도 조만간 알트장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잠시만 채팅창 조금 형 진행하시면 제가 채팅창 옮겨놓을게요. 제가 할게요. 네, 채팅창이 위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더 잘합니다. 이거 나이스. 전문가 포스. 오케이. 자, 근데 오늘 썸네일이 뭡니까? 중국 개미들. 부추 개미 이 시장에 들어올 거냐. 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디지털 위안화 확대 젠 걸음 달러와 패권 무너지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얘네들이 뭔가를 놓치고 있어요. 어떤 걸 놓치고 있어요? 자, 디지털 위안화를 확대하는 이유의 가장 큰 건 뭔지 아십니까? 1대1로? 자본 유출이죠. 1대1로도 있겠지만 자본 유출이에요. 그렇죠. 자본 유출. 디지털 위안화가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이 달러 시스템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위안화가 기축통화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거래대금은 한 2%대? 네.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유로화, 엔화, 그리고 이제 달러가 제일 강세죠.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가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리기는 힘들어요. 자, 이런 타점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항마로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트코인 대항마로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디지털 화폐 대항마로 저는 비트코인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기레기들이 잘못 쓰고 있어요, 뉴스를. 생각을 잠시 해보세요.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 뭐 우리가 송금이라든지 뭐 송금 결제 수단으로서 좀 빨리빨리 하려고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 삼성페이랑 디지털페이, 디지털 화폐 결제 속도 짱 되면 인간이 사실 느끼지 잘 못할 정도예요. 네, 거의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하 경제를 끌어올리고 화폐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세금 먹이려고. 화폐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짱박히고 있어요. 네. 5만 원권이 발행하면 다 어디로 갑니까? 내 주머니로 가죠. 그렇죠. 네, 이걸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디지털 화폐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금, 지하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 짱박은 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 돼. 뭘로 숨겨요? 화폐가 없어지는 타점, 종이돈이 무의미해지는 타점에서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아몰레드. 아몰레드? 네. 자, 비트코인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대항마로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이 더
활성화될 겁니다, 사실. 네. 그런데 제가 왜 기레기들이 이렇게 글을 썼는지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2017년도에 머리가 굳어있는 아직 이 시장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맞아요. 비트코인을 뭐라고 기억할까요? 비트코인을 가상 화폐라고 기억할 겁니다. 자,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비트코인을 왜 투자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 세계에서 화폐를 무지막지하게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자산들의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화폐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는 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계속 마이너스를 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요. 네. 그러면 한정된 상품으로 옮겨놔야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한정된 상품을 옮겨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각 정부에서 뭐냐, 뭐 하냐면요, 세금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서민들에게 나눠줘야 되거든.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뭐야? 내가 자산이, 눈에 보이는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건 세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하면서 뺏긴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해지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개인 지갑에다가 잘 보관을 해놨죠.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산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 그렇죠. 디지털 화폐가 도래하고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건 모를까? 모르죠. 아니, 기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알죠. 알죠. 기관 투자는 압니다. 네. 다음 내용 넘어갈까? 아까 제가 하던 내용을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기레기들이 이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네네. 2017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했었던, 마지막 불장을 기억했었던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코인을 가상 화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아직도 화폐라는 요 단어에 아직도 머리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는 가상 화폐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제 특금법이 이루어지는 2021년도에는 법으로 가상 화폐가 아니라 무엇으로 정의되었느냐?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상 자산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렇죠. 기레기들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화폐인 줄 알고 화폐라고 생각해서 이제 디지털 화폐랑 비교해가지고 아 비트코인 망했어요 라는 이런 소리를 하지만 이미 우리는 화폐가 아닌 가상 자산으로 돈을, 아까 형이 비트코인 투자한 이유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맞아요. 돈에 대해서 불리기 위해서 자산의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투자했다 했죠. 네네. 2021년 특급법을 통해서 법으로 이루어진 우리 코인의 이름은 가상자산입니다. 자산이죠. 이미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 있는 디지털 화폐랑은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요걸 네.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우리 개미 형님들 네. 아시죠? 우리 개미 형님들, 개미가 왜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마켓에 들어올 우리 개미 형님들, 아 개미 형님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봐야겠죠. 네. 자,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 미국 주식 쓸어 담는 이제 개미들 지난달에만 2.4조 순매수 역대 최대를 찍었고요. 그렇죠. 해외 주식만 21조 순매수를 찍었어요. 전년 대비 8배를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거래만 올해 들어서 3배가 늘어났고 4월까지는 47조 이상의 거래를 육박했어요. 어마무시합니다. 뭘 샀냐면 애플을 제일 많이 샀어. 와, 1등 애플이네. 2등은 마이크로소프트. 과거에 투자하던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펀드 가입이라는 펀드를 많이 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개인 매매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보면은 2018년도 보다 지금 비금융기업 개인들의 확률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개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주가 743% 올라갔죠. 서학개미들이 기관에 번 돈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두 배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얘네가 62조를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가 30조를 벌어왔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GDP에 끼치는 영향력이 거의 몇십 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필요 없어. 우리 동학개미 형님들께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셨다. 아, 우리나라 드디어 이제 핸드폰 안 찍어내도 주식으로 돈 벌어온다. 그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개미 형들 코스피 어떻게 해요? 날려버려요. 자, 이건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코로나 때 이후에 그냥 그 자리에서 횡보치고 있어요. 그쵸. 이제 복귀하고 있는데 돈 많은 우리 개미 형님들 뭐합니까? 해외에서 돈 벌어다 삼성전자 사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 이제 수출국 아니야. 수출국 아니에요? 아니지. 아, 우리 금융, 미국처럼 이제 금융... 금융국까지. 아, 금융국. 이 정도면 금융국이지. 금융허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 개미들 엄청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대단한 게 누구냐면 네? 중국 개미예요.
중국 개미가 대단하다고요? 중국 개미 펀드 광풍으로 한국 돈도 빨아들이고 있어요. 야이씨, 야 한국 개미 돈 니들이 빨아가고 있었네. 맞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패권 다툼하면서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불법 자금이라든지 사람들이 돈을 어디로 해체 수단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제 중국 개미들이 돈을 되게 잘 벌고 있어요. 네. 펀드에 미친 듯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왜 펀드에 올라가나 했더니 여기 탈모 아저씨가 8년 동안 수익률이 800%를 찍었습니다. 어? 이 아저씨 역시 매매에 있는 탈모가? 저 형처럼 머리 벗겨지면 돈 버나? 아 그럼. 우리도 슬슬 벗겨지는. 그러면서 중국 개미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학 개미처럼 중국에서도 얘들은 부추라고 부르더라고. 부추. 요즘 중국은 부추라고. 난 팬더라고 부르잖아요. 부추라 하네요. 부추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동학 개미, 쟤들은 청년 부추. 청년 부추들이 미친 듯이 주식시장에 돈을 뿌립니다. 네. 이 청년 주식들, 얘네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2000에서 2000대에서 3000 올라갔다고 우와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네, 중국은 격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여기 저점부터 고점까지 5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0부터 6000까지 올리면서 미친 듯이 가격을 올립니다. 그쵸. 이게 누구야? 부추에서. 아. 부추 형님들 대단하십니다. 대단합니다. 부추했어. 자, 그럼 이 형님들이 지금 마주한 건 뭐냐면 CBDC라는 거예요. 아, CBDC.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이 모두 다 세금으로 뜯길 수가 있다. 아, 그렇죠. 아, 그러면 자, 중국 애들이 일단은 동학개미보단 더 대단해. 얘들은 레버리지 그냥 막 땡깁니다. 아, 미쳤어. 야, 오늘만 살아. 오늘만 살아. 이 형님들은 있잖아. 네. 오늘만 살거든. 아, 코인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오늘만 사는 거잖아. 할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에 한번 돌아가 보자. 네. 그러니까 신규가 많기 때문에 역사 공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역사를 보시면은 자, 아시겠지만 2017년도 초반에 비트코인 통화량별 거래량이 중국이 엄청나게 월등했습니다. 90% 이상 중국에서 거래량 터졌어요. 그죠. 보시면 한때는 거래량의 90%가 위안화로 이루어졌어요. 오. 그 정도로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자, 갑자기 이게 나오죠. 중국 가상화폐 거래도 폐쇄, 국내 시장 영향으로.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폐쇄하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들 어떻게 돼요? 바이낸스 어떻게 됐습니까? 싹 다 중국에서는 거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쫓겨났어요. 야 이거 망했다. 야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 시장 조졌다. 아 그치, 망한 거 아니야? 규제 떴다, 조졌다. 이때 당시에 주가가 왜 코인이 얼마나 빠지냐면 35%가 빠져요. 네. 자, 이게 딱 9월 15일이 당일이거든요. 뉴스 나온 당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가 빠집니다. 아, 쫙 빠집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뉴스를 잘 보세요. 9월 15일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1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막상 9월 달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오. 그러니까 얘네들 미리 빤스로 냈어. 정보를 미리 듣는 사람인가? 얘가 얘네들 여기 1월 달부터 네. 이 구간 14년도에 이 최고점을 돌파하는 1월 달부터 국내 이 중국 내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어디론가 빠져나갑니다. 오, 그리고 형 아까 그 위에 차트도 볼까요? 이거요? 그 위 차트? 이거요? 이거도 보면 9월 15일 전부터 빠졌네요. 빠졌습니다. 오, 그 전에 미리 빠졌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미리 빠졌어요. 네. 어디로 빠졌냐?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 김치 프리미엄이 30-40%, 최고는 80%까지 올라갔죠. 맞아요. 이때 당시에 무슨 내용이냐면 중국의 자금 유출 규모가 가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요거를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불법화한 거거든요. 네. 근데 밑에 보시면 뉴스가 뭐라고 뜨냐면 야 늦었어.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한 곳인 BCTT CEO가 이런 말합니다. 사실상 중국 내 투자자들 비트코인 구매하는 그 순간부터 해당 자금 중국을 이미 떠났다. 아, 이미 해외로 나갔다. 그쵸. 야, 니들이 9월 달에 막으려고 했었잖아. 이미 거래량이 빵 줄면서 어디로 갑니까?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뉴스가 뜨냐면은, 야, 너네 있잖아. 이상해, 거래가.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한테 자금 세탁 우려가 있다. 중국 자금은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렇지. 그러면서 뭐예요?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럽니까? 응, 안 해? 안 해. 얘기를 해요. 문제 없어. 어찌됐든, 이 상황 이후에, 이 불법화 시킨다 이후에 비트코인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차트를 봐야 돼. 자,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죠? 맨 왼쪽이 9월입니다. 여기거든요? 예, 9월. 요거 떨궈놓고 중국에서 비트코인 불법한다니까, 야, 너도 나도 살 거 없이 한국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을 펌핑을 시켜버립니다. 규제를 하니까 그렇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CBDC가 지금 중국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뭡니까?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쵸.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해야 돼? 감춰야 돼. 숨겨야 돼. 안 그러면 나라에 뺏기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중국 개미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개미들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 보십시오. 1억 4천만 명 중국 증시 개인 투자자들 분석. 개인들이 자산 분배 투자 성향인데 얘네들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투자 전략 보시면 스스로 결정하는 게 73%예요. 아, 주체성이 대단하구나. 네, 대단합니다, 얘들은. 대단하네. 얘네들은 애초부터 자기 스스로 매매를 했어. 네. 그래서 지금은 19년도 4월밖에 없는데 지금은 전 한 2억 명 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금융 대단합니다. 아, 그럼요. 어마무시한 사람이 자금 싸들고 들어온다고. 그럼 중국의 인구가 얼마냐? 물론 이거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아,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을 건데 14억 인구 중에 대략적으로 2억 명이 뭐예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부채해성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죠. 네. 펀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번 돈 세금 띄고 못 띄고 하겠습니까? 안 뛰죠. 그리고 디지털 화폐를 바꾼대. 네. 그러면 제대로 투자하거나 돈을 짱박을 수가 있어요?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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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자, 중국 자금 세탁.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국 자금 세탁 규제 나와서 BTC 현금화 루트도 동결돼 버린다고. 근데 한국은 열려 있다. 중국 자본 어서 와. 저기 중국 가가지고 우리 현금 들고 와야겠네. 아, 그럼 여기 늘려 있습니다. 아니죠, 얘네가 들고 옵니다. 아, 들고 오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 부동산 있잖아요. 네. 중국이 엄청 넘어갔어요. 진짜 많이 사시더라고요. 2017년도 이후에 중국 애들이 들어온 자금을 다시 중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큰 돈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뭘 합니까? 부동산을 사요. 국내 부동산을 샀어요. 네. 미친듯이 가격이 올라갔죠. 어찌됐든 중국 형님들 이 CBDC 나오면서 자금의 통제를 받을 건데, 이 부추들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 이건 개인이에요. 개인의 집에 금이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와, 저거 장난감 마냥 있는데. 장난감 마냥? 이게 공안인데, 그러니까 네. 중국의 부패한 이제 기구의 뭐 이제 감독위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부패한 정부 관리예요. 네. 금이 이만큼인데 얼마나 있냐면요, 13톤 있어요. 14톤이 있습니다. 13톤이라 그러면 뭐 가늠이 안 가죠. 자기 집에 13톤이 있다. 아, 그럼요. 네. 아, 요 정도 짱박아 놔야지. 13톤. 근데 13톤이 얼마만큼 많은 거예요? 얼마만큼 많은 거냐면, 네. 자, 우리나라 금 보유량이 104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 보유량의 십몇 프로를 자기 집에 짱박아 놓고 있는 거야. 지 혼자 가지고 있네. 아, 그럼. 역시 중국 분들 미쳤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불법 자금이야. 네. 근데 얘네들 걸렸잖아. 네. 불안해. 네. 어떻게 해야 돼? 비트코인으로 돌려야겠지. 해외로 돌려야겠죠. 아, 그렇죠. 해외로 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많은 게 없어요. 아... 야, 개인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전체 보유량의 10%가 넘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어마무시해. 이게 개인이야. 우리 부추 형님들 대단하시죠. 아, 대단합니다. 물론 불법 자금이죠. 근데 이 사람만 불법 자금이냐? 아니죠. 어마무시한 불법 자금이 많습니다. 그 자금들이 국외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자금이 해외로 계속 유출이 됐었는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팬더왕, 팬더왕 곰돌이께서 이제 독재를 신청하셨죠. 아, 독재한다고 헌법을 네. 바꿨습니다. 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야, 불안해. 아, 불안하니까 사람들 뭘 합니까? 비트코인에 미친 듯이 몰려왔었죠. 그래서 그 자금들, 미국이, 야, 우리나라에서 중국 애들이 자금 세탁하니까 우리나라 은행까지도 털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이제 더 핫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2017년도는 이거는 뭐 이제 기존의 화폐라든가 금이랑도 보관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화폐 자체를 CBDC로 바꿔버리니까 이 사람이 금만 이렇게 짱박아 놨을 것 같아요? 어디 갔어? 우리 부추 형님. 야, 부추 형님. 아닙니다. 금 말고도 금만 13톤이고요. 달러 무지막지하게 나왔습니다. 유로도 나왔고 이제 위안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화폐들 이제 짱박고 돌려야 되잖아. 그렇죠. 만만한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부호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달러 값을 받아와 남들보다 먼저 매수 매도에서 수익 보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